예, 안녕하세요. 큰자발 TV의 큰자발 잔이 정유리가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콘텐츠는 제가 내일 그 읍내에 나갈 일이 있어갖고 공항 그 우리 조카 가는데 그 데려다 줘야 되는데 제 쏘나타 우리 가시나가 쌍꺼풀 수술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눈이 되게 처져갖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 제 애마 소나타 쌍꺼풀 수술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. 간단해, 별거 없고 그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보여드릴게요. 파란색, 검은색, 그리고 자연스러운 그 투명 테이프. 일단은 양쪽이 다 상태가 안 좋아요. 일단은 뭐 이 시술한 지도 오래됐고 눈이 확 내려앉아 갖고 되게 어려운 시술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간단하게 내일 읍내 나가야 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위생적으로다가 장갑 끼고, 장갑이 약간 들어온데 뭐 들어온 건 아니에요. 제가 며칠 전에 잔디 깎아 갖고 이게 어쨌거나 뭐 땅도 좋고 이게 시골이니까 장갑 끼고 일단은 그 전에 있었던 그 일단은 그 전에 있었던 쌍꺼풀이 잘 안 됐어요. 쭈글쭈글하고 되게 좀 연식이 있으니까 일단 이걸 벗겨나는 게 되게 큰 과제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카메라 고정 좀 시키고 벗겨내는 거 일단.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 제가 하는 거 따라하지 마세요. 제가 똥손이라 그냥 내일 그냥 일단은 나가야 되니까 하는 건데 일단 따라하지 마시고. 들리네. 일단 뭐 깨끗하게 벗겨주시 필요는 없어요. 왜 그러냐면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벗겨주시고 내일만 무사히 갔다 오면 되거든요. 근데 일단 긁히네. 스크래치 났네. 아 상관없어요. 그냥 뭐 이것만 안 떨어지면 되니까. 그러면 제가 오늘 선택할 건 일단 자연스러운 미를 살려갖고 투명 스카치 테이프. 일단 붙여줘요 여기다가. 하나. 둘. 네. 어차피 간만에 제가 내일 일단은 그 읍내 나가잖아요. 그래서 약간 멋을 좀 내볼게요. 제가 그냥 뭐
어차피 제가 갖고 있는 뭐 도구도 별로 없고, 이 검정 전기 테이프. 엑스자로 한번 해볼까요? 멋있다. 이걸 잘 잡아서 당겨 주시고. 나 어때? 괜찮은데, 보기보다? 이거 좀 마무리 깨끗하게 되는데 칼이 안 들어갔고, 이거. 아주 좋아요, 지금. 그 전에 있었던 수술 흔적들 다시 한번 제거해 주시고, 보이면, 지금 보이니까. 제거해 주시고, 뭐, 눈 사이에 눈이 벌어졌네. 나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. 이거 갔다 와서, 일단 내일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, 하고 나서,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, 일단은 옆으로 다시 한번 옮기겠습니다. 아까 한쪽 눈 했고, 지금 이제 다른 한쪽 눈 하려고 그러는데, 여기는 옛날에 그 수술의 흔적이 되게 심해요. 눈탱이도 밤탱이 같고, 멍이 들었네요, 저쪽에. 눈 있는 데가. 기억은 날것 같은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, 일단은 옛날 수술 흔적들 다 제거하고 나서, 다시 한번, 새로운 쌍꺼풀 수술 시작하겠습니다. 어우, 확 두드러졌네요, 이거 지금. 내일 갈 수 있는 거야, 뭘. 어쨌거나, 저는 내일 2차 타고 나가야 되고, 이거 우리 소나타, 8년 전에, 제가 이거 중고차로, 깜짝이야. 갑자기 제 와이프가 와갖고 깜짝 놀라갖고. 제가 이게 2013년형인데, 이게 제가 이거 3년 된거 샀나? 2년 된거 샀나? 기억도 안 나네. 가물가물해갖고. 상태 되게 좋았거든요. 저 만나갖고 망가졌죠. 제 이쁜 마누라 망가지듯이 얘도 저 만나고 망가졌어. 어쨌거나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.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맞지도 않고. 오늘 너무 왜 그러냐. 일단은 이거를 내일 나가야 되니까 제가 한번 또 옆에 거는 검은색 테이프 했죠. 이번 파란색으로 한번 먹여와서 한번 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다가 이거 자연스러운 거 하얀색 테이프. 제가 원래 선호하는 건 덕테이프거든요. 근데 그게 없어. 찾아봐도 없어. 어딘가는 있겠지만 찾아봐도 없어. 일단 이걸 붙여주셔. 이렇게 맞지 않아도 붙여주시고, 떨어지지만 하면 되거든요, 이게. 그리고 일단은 또 안 맞네. 그래도 안 맞아도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붙여주세요, 이렇게. 그리고 또 내일 또 읍내 나가면 그러니까
그 뭐냐 모양 좀 내야 되니까 아까는 검은색이었으니까 이번엔 파란색. 여러분들 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내일 그냥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, 지금. 솔직히 이렇게 하고 다니면 경찰들도 잘 잡아요. 왜? 제가 썸띵 롱이구나. 어쨌거나 뭐 상관없어. 뭐 경찰 잡혀도 내가 뭐 음주운전한 것도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붙이고. 일단은 쌍꺼풀 수술이 대충은 됐거든요. 그 일단 바람 넣고 청소 좀 하고 일단은 내일 공항 가야 되니까 제가 다른 차도 있는데 제가 차가 커갖고 그 공항을 못 들어가요. 2차밖에 못 걸고 가. 일단은 다된것 같아요. 쌍꺼풀도 됐고. 아, 근데 왜 이러냐 우리 소나타야 왜 이러냐. 일단은 뭐, 아, 청둥 번개가 치네. 일단은 바람 넣을게요. 그리고 이제 바람을 넣을 건데 제가 그 기계가 있어요. 저희 어머니가 그 사은품으로 주신 거그 기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여기 있네. 일단은 시동을 켜주시고 이거를 배럴을 뽑아야 되는데 예, 여기다 뽑아주시고 일단 확인 한번 해볼게요. 안 들어와. 다시 꽉 눌러서 눌러주시고 안 들어와. 그럼 이게 또 뭐가 썸띵 롱인데 왜안 될까요? 아, 되네. 잘못 꼽았네. 예, 잠시만요. 그리고 나서 줄을 확 펴주세요. 제가 며칠 전에 그 앞바퀴는 타이어를 바꿨어요. 왜냐면 이게 빵꾸가 나갖고. 근데 이제 뒷바퀴를 바람을 넣어야 되는데, 바람 넣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, 아, 여기 있다. 이거를 풀어주시고. 그래갖고, 얘를 그대로 꼽아주세요. 아, 죄송해요. 흔들린 거 죄송하고, 제가 조만간에 좋은 거, 뭐냐, 카메라. 또뭐 장만하면 또잘 보이겠죠. 잠깐만요. 그리고 나서 레일을 켜줘. 안 들어와. 그러면 앞에가 뭐가 또 빠진 거야. 왜안 들어올까요? 빠지지도 않네. 내가 갈수 있을려나 모르겠네. 뺐을 때 작동도 안 하네. 이게 안 되는데, 지금?
안 돼요, 일단. 잠깐만요. 이번 안 되면 포기. 어, 된다. 포기라니까 또 빨리. 오케이. 그리고 나서 일단 켜놔. 또 안 돼. 아, 빠졌구나. 아, 줄이 짧네요. 나 여태까지 뭐 한 거야, 뭐, 지금. 그래도 안 되는데. 이것도 시청자 분들도 편집하려면 또 시간 엄청 걸리겠는데, 이것도. 오케이. 와, 힘들다. 지금 거의 한 4분만, 5분만에 지금 됐는데 되게 힘드네, 이거. 일단은 바람을 넣고 있어요. 또, 우리 또, 소나타 있고 또, 다리에 좋은 또, 뭐랄까, 아 됐어요, 그냥 됐고. 어쨌거나 바람 넣어주고, 그 다음 일단 안에 백흠 좀 해야 될 것 같아. 참고적으로 지금 13번 방에 손님이 있는데, 지금이 몇 시냐. 한 7시 정도 됐는데, 솔직히 짜증낼 수 있는데, 소리가 엄청 심하네. 근데 뭐 상관없어요, 뭐. 자기네가 싫으면 그냥 가는 거고. 아이고, 이쁘다. 쌍꺼풀 잘 됐네. 어, 그래. 어, 그, 액자, 어. 어, 밤에 보니까 괜찮네요. 그리고 또 이건 또 다른 스타일. 아주 멋있어. 일단 이거 뭐, 임시 방편으로 했는데, 제가 이거 완벽하게 하는 거, 다시 한번 영상 올릴게요. 왜냐면 지금은 내일 읍내 나가야 돼갖고 어쩔 수가 없어, 지금. 일단 바람은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거 한쪽 넣고 앞바퀴 뒷자국 달았는데 뒷바퀴, 이거 왼쪽, 오른쪽, 아, 왼쪽이구나. 오른쪽 한 번 더 집어넣고 이제 백힘 하는 거. 그리고 나서 이제 영상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, 바람 넣는 게. 이게 편집이 중요하더라고요, 유튜브가. 아, 뭐 빠졌다. 아, 다 뭐냐 이게 다 들어갔다는 그거 같은데. 일단은 다른 한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옆으로 옮겨주시고 던져주세요, 일단. 그리고 나서 옆으로 가갖고. 이제 반대 방향. 얜 또 구멍이 어디, 아, 여기 있다. 아, 이번에 되게 빨리 찾았네. 열어주시고. 얘를 또 껴주세요. 이렇게 껴주시고 일단은 또 틀어주세요. 안 돼, 빠졌어. 아, 잘 빠지네 이게. 아휴,
제가 이거 뭐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다고는 말 못하겠고 하여튼 메이드 인 다 아실 거예요. 그렇다고 뭐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. 잘 만드는데 이런 싸구려 제품들은 아직까지는, 그러니까 싸구려니까 싼 게 비지떡이잖아. 일단 넣어주시고 이제 안에만 대충 닦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차는 뺐어요. 왜냐면 13번방 아저씨가 나와서 기분 나쁘듯 기분 나쁘다는 짓이 쳐다보길래 뭐 그냥 일단 차는 뺐어요. 예의상. 그러고 나서 이제 백금만 하고 내일 나가 준비할게요. 잘 됐네. 쌍꺼풀. 저희 엄마가 며칠 전에 쌍꺼풀 했거든요. 근데 근데 우리 엄마가 원래 미인이지만 잘 됐어. 쌍꺼풀이 얘도 잘 됐네. 일단은 제가 트렁크서부터, 왜냐면 내일 우리 조카 짐 실어야 되니까 트렁크 청소부터 하고 백큐. 트렁크 뭐가 있나 보자. 아 맞네. 이거 뭐가,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하는데 제가 뭐 범죄자는 아니에요. 뭐 칼 보인다고, 제가 뭐 며칠 전에 잔디 깎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. 잔디 깎는 그 도구니까 뭐 상관하실 필요 없고, 일단은 제가 이거를 싹 좀 청소 좀 하고, 근데 디테일하기는 못해. 대충 지금 지금 되게 피곤해요. 지금 뭐 술도 한잔 마셨고 피곤하니까 일단은 이거 창고에다 옮겨놓고 백큐미나 싹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, 이제 백큐미 시작할 건데 솔직히 그 전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. 지금 이거 한 6시간 찍고, 아유 몇 시간이야 이거, 한 4시간? 6시간 찍고 있는 것 같은데, 어쨌거나 그거 나중에 설명하고. 이 동네가 동네인지, 일단 백큐미부터 할게요. 여길 또 꼽아주세요. 그리고 시동 켜주시고 들어오나 한번 하긴. 들어온다. 근데 줄이 짧을 것 같네. 짧으면 백큐면 그냥 생략하겠습니다. 뭐 어쨌거나 뭐 지저분한 건 없지만 뭐 그래도. 넘어서 이렇게 오면 대충은 또 되겠네.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. 내가 만약에 오늘 청소하잖아. 나 오늘 내일 못 가. 이게 줄도 짧고 일이 많네. 아 털어버리면 되겠네. 잠깐만요. 이걸 털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. 아 그러면 일단 우리 카메라 고정시키고 제가 한번 털어볼게요. 잠깐만, 또 나 의자 찾으러 가야 돼. 저기 아까 13번만 아저씨 소리 난다고 나한테 뭐랬던 아저씨. 상관없어요. 자 그러면 일단은 빨간 의자 놔두시고 고정. 안 보인다 이렇게 보이게 하고. 이걸 그냥 들어서, 아 이러면 될 거. 뭘 빨고 있어. 아 바보. 빨리 해결했으니까 다행이다. 그리고 다시 넣어주시고. 뭐 아직까지 뭐 쓴 적은 있지만 괜찮아요. 아까보다 나. 오케이 베리 굿. 그리고 나서
깨끗하죠? 일단 닫아주셔. 그리고 보자. 뭐짐 싣고 가기에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. 아, 괜찮아. 그리고 우리 아까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쌍꺼풀 수술 진짜 잘 됐어. 아우, 나이 엑스표가 마음에 드네. 아, 좋아요. 아주 좋아. 우리 쏘나타. 아이고, 이쁘다. 아, 그리고 저희 여기 뒷마당 나중에 뭐 디테일하게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제기, 미미, 순둥이하고 뛰어노는 곳. 야구도 하고, 공놀이도 하고, 축구도 하고, 다 공놀이지만 뭐, 애들이 공을 좋아하니까 아주 좋아요. 뭐, 날씨도 좋고. 일단은, 시간도 그렇고, 일단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, 편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,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. 세 번째 영상. 최선 다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